스테디 휴게소를 우리가 다 보네. 혹시 사연 사실 수 있다, 레드불. 이거 먹어도 소용이 없던데. 태국 사자 이거 마트에서 사자. 너 되게 잼민이 같다. 잼민이 아니야? 후배처럼 더 비싼 거 봐. 비싼 거는 물어보고 봐도 너무 섹시가 없네. 고기 들어가 있는 걸 사자. 요리에 진심인 나라요. 한번 베풀어 줄게요. 12시 툴 보는 거. 엄청 맛있어? 곧 불친절했지만 맛있네. 그만 보세요. 뭘 보고 가요? 우리 뒷문으로 타면 되는데 구경거리 하나 제공했는데. 침실입니다. 수건 있고요. 거실, 부엌, 화장실, 거실. 와, 넓다. 이건 우리 테라스야. 아, 테라스. 교회가 보여요. TV도 있고. 우와, 사다리가 있냐? 우와, 물 있고. 냉장고. 뭐가 많은데, 냉장고에? 누가 버리고 간 듯? 숟가락, 젓가락 많고. 냄비 있고. 냄비 많고. 전기포트 있고. 뭐가 많다야. 여기는 식기세척기가 없네. 근데 여기 냉장고에 뭐가 많아. 그리고 욕실, 세면대, 변기, 비데, 샤워부스. 아우 더워버려. 진이 빠져버려. 손테라스 세탁까지 하러 놓고 왔잖아. 그거 각성대처럼. 어 맞아. 문어보고 났어, 왔다. 생각했다고. 먹잖아, 지금. 열려있어 버려. 이는 현지 사람 다 됐네. 새로 줄까? 또 살까? 좋아. 4개짜리 샀다.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들고 계단에 5층 오른다 생각해봐. 두 번은 들 수 있어. 라면 먹을 때도 좀 먹고, 피자 먹을 때도 먹고. 큰 거 살까? 6개 된 거 살까? 어, 이게 1,000원. 아, 진짜? 계란에 미쳐있어. 반숙만 하냐? 날계란 있어, 그림이. 여기 무슨 반찬 같은 걸 파네. 젓갈 같은 거를. 파스타고. 그러니까 혼인 신고 안 하는 거야? 혼인 신고 안 했어. 3년 됐네. 자극적이다 이 방송. 댓글 반응이 궁금하네.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댓글창을 닫았나 봐. 분노소 때문에 약을 먹었다고? 너무 설레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뭐 가스 냄새가 난다 했지. 이거에 주면 힘 받을 거야? 이 포트에서 멸치칼국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야, 암소갈비 내부를 보여줘. 비누만은 얼마나 왔으려나. 웨이팅 안 했으려나. 안 했겠지. 야, 이거 잘못됐다, 한참. 네. 기름이 떠버려. 물 끓이면 안 되겠다. 근데 어쩐지 너무 냄새가 나더라. 아까운 물을 버렸었네. 이거 졸라 더러워. 전기 포트. 전기 포트.
이집 포트 끔찍해. 괜히 봤다. 모든 것이 사랑합니다. 우리 그거 잃어버렸지. 선생님 이집 건 아무것도 쓰면 안 되겠다. 들어버려. 알레르기인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부었냐고. 이거 누구 꺼지고 그랬어? 멸치 국물이다. 너무 좋아. 멸치 국물 미치잖아. 진짜 알레르기 너무. 목소리가 호박인가 싶었거든. 콜라 걸고 이런 거 보니까 멸치 갈고 있어. 보자. 아파버려. 저쪽으로 막걸리 항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백고동 소리도 들리고 밤에 막 불꽃놀이도 하고 하더라고요. 바다가 있어가지고 갈매기 같은 게 엄청 날아다녀요. 포탑이어가지고 작은 테라스 같은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빨래틀도 있어가지고 빨래도 열 수 있고. 니는 발이가 최애야. 나도. 우리가 발이 약간 미련이 남은 상태로 넘어와가지고. 근데 이런 곳이라가지고. 더좀 그런가 봐. 거리는 예쁘긴 하거든. 예쁜데 찌른 데가 너무 싫어. 아말피 당일은 얼마던데? 여기서 배 타고 아말피를 가긴 가더라고. 요트 투어처럼. 10만 원. 아이고. 해안 부츠 투어 이런 거는 다 10만 원대. 그렇군. 유튜브 지금 한 7시부터인가 업로드 중인데 안 돼. 이렇게 해서 나가봐야겠다. 나 이 숙소에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내일 되면 나간다. 여기는 짧은 게 다행이다. 항상 아쉬웠는데. 옷 뭐 입을 거야? 어제 입은 거? 입을 거야? 지금 보여줄까 하는데 씻은 듯이 나와버려. 토이킹을 쳐야 될 것 같은. 바지는 친구한테 빌렸습니다. 저는 옷이 없는 옷걸이거든요. 옷을 안 들고 와서 옷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아프고 병이 났습니다. 옷이 없잖아. 나 왜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 시체스에서 살 다 태워가지고 찐주 돼서 가는 거 아니야? 수린이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네 준비 얼마나 했어? 누워서 쉬어야겠다. 프라상이 되게 탐스러워 보인다. 커피 언제 나와요? 이거 좀 먼저 먹을까? 나는 배가 좀 알고서 먹어도 되나? Lady, you are beautiful. Thank you. You are so handsome guy. 2, 3, 8. 어떻게 해야 돼? 물 잘 빙뚱어 봤어. 저희는 팁으로 2유로를 뜯겼습니다. 잘생겼으셨다. 이렇게도 8유로인데 2유로를 줘버렸다. 귀염둥이라서. 지갑이 열렸어요. 1유로 주면 너무 동전한님 느낌일까 봐. 유로가 있길래 2유로를 줬거든. 1유로를 거슬러 주는 거야. 그러면 1유로가 국물인 거 아니야? 카푸치노, 카푸치노. 근데 나 커피 맛있는 거 잘 모르겠어. 담배를 한 대 좀 피워야지. 간지가 날 것 같은데. 한국어로 어제 짜 한 잔 나눠먹고 잤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지. 살이 찌는 게 이상하다. 점심으로 파스타 먹고 저녁으로 피자 먹으면 돼. 계획을 안 하니까 분식도 막 그냥 라면만. 먹을 게 없으면은 먹으러 나가야겠다 하면서 찾아보고 할 건데. 라면 있으니까 이걸 빨리 먹어야 된다면서. 힘을 비워야 된다면서. 뭐 없애야 된다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근데 또 내가 든 생각이 이런 데 와서 한식당 가도 좀 재밌을 것 같아. 언제 우리가 이런 데서 김치찌개를 먹을 거야? 50도 2만 원이래. 우리 돈을 안 써서. 그게 2만 원.
한번 하면 3만 썼잖아. 한국에서도 브런치 먹을 때 함께 사왔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라면만 끓여먹고 아파버려. 프라다 매장 가고 또 프라다 매장 가고. 내가 불안한 거는 이상한 말 했을까봐 재미도 없고 말을 너무 많이 할까봐. 아까 그거 해봤을 때 어땠어?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 출발할 때 너무 정신도 없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말도 안 하고 하긴 했거든. 적적한 거야. 특별히 네가 얘기를 해줘서 대화도 되고. 쟤는 말을 많이 할 때 커뮤니티라도 좀 봐야 돼. 나 그거 봤음. 온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 계산하러 올 때는 꼭 이거를 켜놓고 Say hello 하면서 인사 한번 해주라고 하고 팁을 1류로 사슴에 꽂아주고. 화장이 잘 됐네요. 나 여기 와서 화장 잘 됐잖아. 코는 안 맞아도 피부는 맞는데 코가 벌됐다. 하나 더 먹을까? 원 초콜릿 크루아상 하고 원 에스프레소. 원 에스프레소. 네. 초코 크루아상 마미 코코 마마 뭐지 마마 코코. 이게 얼마나 작은지 귀엽다. 야 너무 많나? 이거 거의 커피 반 휴가 반인데 예뻐요. 여기는 대학교랍니다. 여기가 대학가라서 지하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폴리 지하들. 옷만 사면 쓰는 듯이 나와버려. 부장님 날개로 와라. 호순가. 저기 앞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어봤는데 거의 XX 스몰 사이즈인가 봐요. 안 들어가 버려. 맥도날드 멀어버려. 화장실 찾기 너무 힘들어. 2? Yeah. What do you see? Here. It's okay, I'll bring you. Yeah. After? You pay after. Ah, okay. Okay, okay. Thank you. 이런 데를 또 우연히 찾아봤네. 그렇지. 네. 여기까지 가본 카페 중에서 예쁘다. 거품이 이만큼. 공항에서 변기 커버가 없고 그냥 바로 도자기였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나라는 그렇게 쓰나? 그래서 나 휴지 깔고 앉았었거든. 그 제로 콜라가 이렇게 맛있었나? 화장실 가려고 콜라를 두 병이나 시켰는데 화장실에 변기 커버가 없답니다. 피만 마려워버려. 제가 한번 보고 올게요. 운동 바지. 뭐야 너. 지저분한 휴지를 계속 코에 넣어가지고 코가 자극이 됐나? 지르텍 같은 거를 좀 들고 왔어요. 내가 그건 또 못 챙겼네. 난 내가 이렇게 예민한 인간인 줄 몰랐다. 콧구멍이 헐어버려.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게 코로나의 증상인가? 어떻게 나가? 아, 조금만. 조금만. 우리 이제 물도 마셨고 쉬도 했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면 되겠다. 이것도 예쁜데 엄청 좋구나. 오케이. 반지를 안 들고 와가지고. 이거 작아? 작은 사이즈가 있긴 해. 상인 상인. 자화간다 이쁜이다. 우리를 죽여버려. 찾을 뻔했노. 우리 여행자 보고 사놓을 뻔했노. 소다,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판타. 판타 우리 좀 먹지. 판타 먹는 자. Thank you very much. 저 할아버지도 그렇고 친절하네. 여기가 머니치피우. 아, 안토니오 아니야? 안토니오. 안토니오. 가게 이름. 오케이. 네네. Say hello.
그라제. 무게해러들은 집에 왔습니다. 갑자기 홀린 듯이 시티버스 타버려. 냅다 집 근처에서 내려버려. 그리고 집에 와서 또 쉬어버려. 오늘은 이탈리아 마지막 밤인데 갈 곳이 없다. 여러분들은 계획을 착착착착착
세워서 오세요. 우리는 계획이 많아서 힘들었을 거야. 계획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그러면 여기도 못 갔고 저기도 못 갔고. 저도 냥냥냥냥냥. 이 여행은 망했어 이러면서. 계획한 게 없어서 망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니는 어때? 나? 니는 목표한 바가 있었나? 나는 없었고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우리 여행 이대로 괜찮나요? 근데 나는 세 개 세웠거든. 니랑 안 싸우고 따로따로 조기 기공 안 하고 재밌고 안전한 여행인데 아직 지갑도 안 털렸고 맞다. 가방도 안 털렸고 여권도 안 털렸고 안전하다 애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왜? 장난이야. 몸이 안 좋긴 하지만 안전은 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재밌지 않냐? 재밌어. 저녁에는 그 3대 피자 중에 하나 가갖고 밤거리를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성도 하나 봤잖아. 올리더긴 했지만. 둘 다 관심도 없지. 맞아. 빈티지샵이 제일 재밌었다. 시원하고. 공기가 조금 탁해서 그렇지. 빈티지샵이 난 재밌었다. 맞아. 이건 아직도 업로드 중이네. 어딜 간단 말임. 니 캐를 가야 돼. 캐리어를 못 쓸 것 같다. 우리 그럼 돈을 좀 아꼈으니까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갈까? 아빠라치 아빠라치. 대박. 이제 다 올라갔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영상 올라가는데 9시간 걸렸다. 이 집은 날아간마자 선글라스를 갈아 껴봤습니다. 마르게리따가 유명한 거 같아. 좀 똑똑하려는 거 보니 우리 얘기하는 거. 그냥 말씀하세요. 어차피 원하는 거. 업테이블에서 얘기를 너무. 하고 계십니다. 풀라 원하는 거지. 투하지. 그래도 되게 조심스럽게 보시네요. 그냥 차라리. 이러면서 보면 제가 하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문화를 사방팔방으로 돌려버려. 하는 줄 알고 불러서 너무 실력으로 카메라 같은데 카메라. 너도 마셔? 컨디션이 좋은데 너 먹지? 콜라랑 도대체 하루에 니가 다 써먹어. 지금 생겨버려. 내일은 뭐 입지? 내 위도 뭐 입지? 근데 힘만 입었을 때 힘만 입었을 때 진짜 내 비행기 타요. 맞아. 페인트 장수? 그 반바지가 뭐? 이 반바지 진짜 너무 스타일 스타일. 난 그렇게 팬덤 같이 하는 거 좋아. 파피옹 같을까 봐. 고민돼버려. 니 지금 열나? 열도 안 나는 거 같아. 예리다. 아니 이거 반이 지금 밖으로 나와있어. 와우. 한 개 주네. 알다 알다. 어차피 깔아볼게. 피자 한 판이 9,000원 먹는 거잖아. 진짜 짱이 짜다. 짜다. 그럼 우리가 3대 피자 중에 두 개를 드리는 거야? 하나 먹을까? 근데 하나는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맛있어. 아, 맛있을까? 난 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어제 건지 튀겼는데도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 들었거든. 뜨거우면 얼마나 맛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내가 어제 이 고우 왠지 잘라내줬다. 맛있더라고. 고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갈비국처럼. 선물이 지금 잘 잘려버렸는데 거기에 너무 불친 줄 알았어. 고기도 맛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어디까지 올라가고 등이 많이 커지라. 브라운은 별로 안 비싸요. 13.5 꽤 많이 나왔네. 대박. 코페르토 요거는 잘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호구당하는 줄 알았잖아. 이제 불을 쓰네. 오일이네. 오일 에센셜 이런 거는 테스트가 없나? 이거 테스트야. 아, 좀 웃겨? 응? 연예인 같지? 이쪽은 그냥 집에서 봤어. 여기가 아까 우리 왔던 데 아니야? 맞아. 많이 넓은데? 머리야 이렇게 갔어. 머리 맞아. 저 아니 말고 빼방 노랑이고 노란색 글라스 감자 여자
외국 친구들은 형차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아 힘들어 말이야. 언니 배 안 고프지? 어, 사 먹을래? 그래? 먹을래? 우리 과일이랑 요거트랑 물은 항상 사두자. 입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준표 이름이 나오게 만들어요? 아니, 누워야지 어떻게 했나? 봐야지. 내 틀은 안 준 거 봐. 이거 사과하러 가겠는데. 니는 저런 부자학교에 저런 기회로 입학하게 되면 갈 거야? 봐야지. 왕따 시켜. 누구랑이랑 비슷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 전 교생이 왕따 시켜도? 나는 친구 없이 3년 학교를 못 다닐 것 같아. 나는 그냥 아웃사이드 홀리더 다닐래.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만화 봤어. 아무것도 나오고 그랬잖아. 막 어떡해. 불안하잖아. 구준표가 이렇게 잔디 처음에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느꼈는데. 그리고 무슨 어디 갇혀가지고 추워가지고 옷 벗겨서 서로 안고 그런 것도 있었다. 맞다 맞다. 누구야? 누가 부른 거야? 너 신기인가? SS50mm 부른 거 아니야? 수염 자국이 왜 저래? 아니 너무 심한데? 저 정도면은 일부러 반항 나온 거 아니야? 고등학생이잖아. 설정이 너무 태반 아니야? 이 시험이라서. 어, 가을향이다. 가을향도 어, 애뜻다. 니 뭐 하고 있어? 돈 어떻게 썼는지. 파스타 집 전에 우유는 뭐죠? 화장실. 꽃남 보고 씻은 듯이 나버려. 피자 집 전에 10.2. 어제 피자집, 오늘 피자집. 어제 피자집. 그리고 물도 샀잖아. 물 이유로. 어디까지 했는데? 발사하고 있는. 쟤 근데 레드카드 받았어? 받아서 지금 애들 이러는데. 우리 돈은 얼마 남았어? 우리 진짜 돈 얼마 남았지? 70 정도. 보여지는 하루에 10만원. 10유로가 있었거든. 그게 또 문어버거잖아. 아니야? 장난하지 마라. 잠으로 쟤 너무 짰나봐. 잠이 뭐야. 그만해라. 부탁할게. 제가 좀 아팠걸랑요. 아팠는데 잠을 어제 딱 8시간 자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근데 화리고탕에는 이걸 못 넣잖아. 아 맞네. 내가 아까 계란을 네 개 넣으니까 계란죽 됐다. 이제 내가 아픈 차례인가? 꺼주고 하면 막 진짜 연기 너무 못하는 거야. 이명호 연기 참 잘한다는 걸. 그 얘기한 게 나 너무 웃기네. 이 여행 이대로 괜찮을까? 난 좋은데. 딸이 가본 누구랑 대화를 해. 거기 어땠냐고. 거기 안 갔는데. 그 어디 갔어요? 프라다랑. 근데 우리 부모 갖고 그 갤러리랑 프라다랑 있던 백화점 거기가 백화점이거든? 그 자체가? 거기도 광고고. 마플레는 뭐가 좋았어요? 피자요? 이탈리아 갔다고 하지 마라. 그냥 귀엽다고. 자전거에 줄거라가 너무 틀리고. 니 그래도 저 학교 갈 거야? 니 발렌시아 근데 저건 넘어져서 이빨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더 해봐야 했는데. 계속 더 해. 속마음으로 그만해.
근데 탄산수로 끓였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탄산수 넣으면 면발이 쫄깃쫄깃해진데. 난 사랑해. 나 저 기억나. 하트에서 키 크다 이민호. 이민호 가까이가 볼까? 안 볼. 나는 가끔 내 영상 보거든. 옛날 영상. 어머! 어머어머 어디까지 보는 거야. 어머 진짜 젊다. 그 젊을 때 왜소한 그게 있지. 체격이 약 어린 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딸이 남자친구랑 해외를 갔는데 보내주는 거야? 삼성 딸이나 삼성 아들이랑 같이 갔다고 생각해. 그럼 보내줘? 왜냐면 그냥 니 보내줄 거야. 가을양도 갔네. 가을양 부모님도 보내준 거야. 쟤네 저녁이 더 왔어. 수영 킹받아. 곳에 잘 왔노. 민호는 외국 가면 사람들이 안 쳐다볼까? 코밑이 다 헐어서 너무 따가워. 눈치 볼 필요 없어. 제가 헤이 하는 것 같지 않아? 헤이 나가. 오늘 선글라스를 끼고 댕겨. 하나 둘 셋. 22.5. 30분 걸리나 봐. 이거 도착하면 커피라도 한 잔 마시지. 왜 짐이 줄었지? 와, 이 엄청 빵빵하게 왔죠. 오늘 알 수가 없네. 그리고 내려가 생각하니 깜깜깜하네. 그런가? 잘산 거 아니야? 테트리스를 잘했나? 어, 깜찍해. 가자, 가보자. 이상한 거 좀 쉴 수 있는 게 끌어가지고 탕탕탕탕 그럼 다 나가지 바퀴가. 하지마 하지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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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자 들자 호텔을 들어버려 들고 니가 너무 무거워가는데 이거 깨울 수 있는데 난 니가 지금 흘러 모양으로 보였다고 흘러 모양으로 보였다. 집에서 하고 나올 걸 그랬나? 데이터 안 터져버려. 비린내 나는 구두가래 나풀 다시 날아. 후보 아저씨가 뭘 보냈는데 도착했다는데? 아저씨 이리 들어와주세요. 짐 많아요. Come here 아저씨. Come here. Come here. 우리 보고 오라는 건가?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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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어 왔어 왔어. 전호 그렇지. 그치 최고다. 그 평점이 좋으시더라고. 안녕. 마피아의 도시에서 탈출이다. 아무 일도 없이 어떻게 저렇게 또 바르셀로나로 간다. 별로 힘들어 보여. 엄마 이제 뜰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것도 안 떴잖아. 기가 빨려버려. 공항만 오면 기가 빨려버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만드는데 그냥 스타벅스 안 좋아하네. 근데 난 스벅커피가 참 맛있더라고. 스벅커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와 커피 맛이 좀 내가 안 먹어. 피곤해버려. 김치카멘 피 여기 어둡게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나 죽는 알아 먹어. 마이크
스프링하는데 네가 안 보이는 거야. 너무 작아가지고. 오도 옷을 좀 사야 되는데. 아, 스카프 샀어. 스페인 스카프 산 거야. H&M도 안 보아. No siento, perdón, disculpe. 와, 진짜 연주를 하는 건가? 누구를 따라하신 줄 알아요? 내가 박수 치는 건 고양이니, 니 동물도 어디 고양이니, 고양이. 박수를 치고 싶어 하는 눈빛 춤다. 우리가 공항에 전해드리면 공항 버스를 타고 가야 되나? 아탈루냐, 각자. 이 정도대로 따라먹으면 되게 편리한다. 에로틱 뮤지엄이 있네. 성애물 전시를 볼 수 있는. 이건 한국 음식이야. 나 영상 편집을 했거든. 이 마지막에 스쿠푸드 먹는 장면을 계속 봤어. 스쿠푸드 먹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 김치가 떠오르고 그렇구나. 라면을 계속 라면을 먹어서 한 달 안 먹고 집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우린 가서 라면 먹어도 방황이 없을 것 같아. 나 한 한국에서보다 더 라면을 많이 먹어. 이 모든 원흉은 라면이야. 라면 X. 라면 좀 오지 마세요. 여행을 왔는데 왜 라면 먹고 있어야 되냐고. 5일이니까 잘 짜면 우리가 외곽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 둘 다 못 짜서. 니는 외곽까지 못 짜. 시간이 되면 갈 수도 있잖아. 난 시간이 안 될 것 같은. 그냥 바리만 한번 한 일주일 있어보고 싶어. 바리는 미련이 똑똑이야. 우리 언제 탈 수 있는 거? 15분 뒤에 출발하는 비행기거든. 근데 아무도 안 태워. 이거 너무 싫은 거 아니야?